코골이도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. 좀 알려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 일단 기도 확인법입니다. 1단계를 보시면 저 목젖이 다 보이시죠? 네. 목 뒷벽을 인두라고 하는데 인두벽도 다 보이죠? 그럼요. 네, 그게 딱 정상 상태고요. 근데 4단계를 보시면 어떻죠? 지금 입을 딱 벌렸을 때 목젖도 아예 안 보이고 목 뒷벽이 안 보이죠? 네. 네. 저거 왜 그런 거냐면 이 혀가 너무 두꺼우시거나 아니면 이 우리가 이렇게 혀를 이렇게 이 천장을 만졌을 때 뒤쪽이 만져지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죠. 그 연구개라고 하는데 연구개가 늘어지는 겁니다. 아~ 연구개 늘어지고 그게 심하시면 저렇게 걸렸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. 저 3단계, 4단계가 되시면 코골이가 꽤 심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, 그거고요. 근데 이렇게 만약에 코골이가 진행이 되고 있다. 물론 병원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코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. 바로 테이프입니다. 테이프. 아. 네, 테이프. 일단 입이 벌어지면 혀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네.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. 그래서 입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코골이가 심하실수록 코 막히신 분이 많거든요. 네. 그런 분들은 코를 이렇게 쉬시거든요.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콧볼이 쏙 들어가시거든요. 네. 그러면서 더 호흡이 안 좋아져요. 네. 그래서 입이 팍 벌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코에다도 하나 이렇게 붙이고 입 붙이고 그리고 주무시면 좀 나아요. 제가 굉장히 비염이 심하거든요. 아, 우리 중에 아 있으세요? 아, 제가 콧물이 흐른다. 그럼 가을 온 거예요. 아. 그리고 재채기 한다. 그럼 겨울 온 거예요. 정확해요, 제가. 알레르기성 비염이 유전인가요? 주변에서 보면 부모가 비염이면 아기들도 비염 경우가 많더라고요. 유전일 것 같기도 하고. 네, 알레르기성 비염은 당연히 유전. 당연히? 네네. 아, 우리 아빠 진짜 너무 싫다, 진짜. 아. 그래도 부모를 욕하시면 어떻게 해요? 아니, 부모가 그거 말고도 많은 걸 줬을 텐데. 맞습니다, 비염 주셨다, 아빠. 아니, 그거 줬다고 지금 아버지를 부러워해요. 부모예요, 예.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알레르기성 비염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낳으셨을 때 그 자녀가 알레르기 비염을 가질 확률이 무려 25% 이상입니다. 네. 두 분 다 계시면 거의 75% 이상. 아~ 네. 네, 그렇다면 선생님,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비염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? 맞아요.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손발이 차갑고 좀 쌀쌀하면 코가 더 막혀요. 아~ 그럴 때는 간단하게 맨손 체조를 하시거나 몸의 체온을 좀 올려주세요. 아, 체온을? 이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면서 코가 좀 열려요. 아하, 네. 진짜 열리나? 그것도 있고 찬바람에 계속 코를 쐬시면 그것도 코가 붓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마스크를 좀 쓰셔도 요즘같이 추운 날은 네, 마스크를 좀 쓰고 계시면 보습도 되고 코도 좀 뚫려요. 어허. 네. 아, 그거 코 빠른 건 도움이 안 됩니까, 사실? 아, 예, 네. 그 코 세척도 도움이 됩니다. 아, 그렇죠. 겨울철에 미세먼지 높잖아요. 네. 그러면 갑자기 코가 가뜩이나 막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더 막히고 네. 그럴 때는 코 세척도 좀 코 막히시는데 좀 도움이 네. 많이 될 것 같아요.